이연희가 연애 시절 싸이월드에서 남편 홍성기의 눈물 셀카를 발견하고 헤어짐을 고민했다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. 27일 MBC 라디오 스타에 출연한 이연희는 최근 동상이몽이에 함께 출연 중인 남편 홍성기에 대해 남편은 시청률을 늘 확인한다며 다른 부부의 시청률도 분석한다. 친구들한테 객관적인 모니터링도 부탁한다. 방송 관계자하고 사는 기분이라고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. 남편이 비연예인이라서 방송 출연을 앞두고 걱정을 했다는 이연희는 막상 방송에서 말을 너무 잘 하더라. 평소에도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. 저희는 가족이 모두 말이 없는데 남편이 우리 집 복덩이라고 밝혔다. 또한 이연희는 남편 홍성기와의 연애 시절을 회상하면서 싸이월드에서 우연히 남편의 눈물 셀카를 보게 됐다. 계속 만나야 할지 너무 고민이 들었었다. 남편이 관종기도 있고 예전에 저 만나기 전에는 만원의 행복에도 출연했었다고 폭로해 폭소를 유발했다. 이연희는 삼성전자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하는 홍성기 씨와 2012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다. 황남경 기자,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.